자식들을 위해 먹이가 풍부한 선착장까지 매일 멀고도 고된 여정을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0km였네요, 그러면. 그동안 생선 도둑으로만 비쳤던 수달 가족. 어쩌면 이 모든 게 자연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던 녀석들의 생존 방식은 아니었을까? 사람과 수달과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에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까이서 수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수달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주로 만들어가는 건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존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으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해가 계속되는 횟집만큼은 더 이상 녀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한 것. 전기 울타리 좀. 전기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장비지 야생동물한테 이렇게 뭐 위해를 가하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상해를 입히는 역할은 절대 안 하죠. 깜짝 놀랄 정도만. 예. 동물에게 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충격요법이 녀석들의 접근을 막아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수달 가족을 위한 선물이 있었으니 수달 먹이려고 이제 수족관에 오지 말고 이제 바깥에다가 질먹이 한끼 줘보려고 앞서 먹는지. 아하, 횟집문을 원천 봉쇄한 만큼 녀석들이 혹여 배를 골치는 않을까. 이렇게 통발을 이용해 매일 밤 생선을 서비스하기로 한 것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는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줘야지. 이제 개밥 주듯이 수달밥 줘야지. 수달밥. 그러네요. 이거 먹고 이제 안 올라야 되긴데. 야, 궁금하네요. 이제 이거 먹고 또 올라온다면 이놈은 양심도 없는 놈이라. 아이고, 비록 자유롭게 헤엄은 못 치겠지만 녀석들 배 하나는 든든하겠다. 매일 밤 생선 도둑이 되어야 했던 수달 가족. 그 속엔 살 곳을 잃어가는 야생동물의 삶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변해만 가는 자연 속에서 엄마 수달이 새끼를 지켜낸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또 자연을 지켜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국내 최초 시도, 합숙을 통해 문제 행동을 교정할 새로운 형태의 오픈 세트. 견봉 전용 네모반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오합지졸 문제견들은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견봉사관학교 독학계. 전국 각지 흩어져 있던 수많은 문제견들 중 선발된 네 마리. 렉스, 레이크, 패치, 꼬순이. 저마다의 사연을 지닌 개성 강한 녀석들이 입소식을 시작으로 운명의 전환점에 서게 되는데 이들에겐 과연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리키 들어와. 자, 네모반에 들어서자마자 등장한 낯선 얼굴. 왔어요? 샌드군대 뒷부야. 군기가 바짝 든 이 녀석은 숙달된 시범조교 미키. 기다려. 기다리는 건 기본. 이렇게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야, 시키는 건 뭐든 척척. 못하는 것이 없는 견공계의 능력자. 아, 뭐 아주 가끔 실수도 하긴 하지만. 어려워요 저거. 네. 자, 궁금한 거는 미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교관님의 말씀과 미키 조교의 시범을 잘 따르면 개과천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보호자분께서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미리 하고 왔지만 정작 헤어질 때가 되니 자식 군대 보내듯 걱정부터 앞서는 주인들. 하지만 고치려면 독하게 마음 먹어야 한다. 이곳에서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과 경공들은 한 달여간의 짧고도 긴 이별을 택했다. 아유, 군대 갈 때 생각나네 정말. 이제야 온전히 혼자가 된 녀석들. 주인들이 사라진 낯선 공간에 영 적응들이 안 되는 눈치인데.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힌 우리의 시범조교 미키. 그래, 그래, 그래. 조교가 공기를 잡아줘야지. 그렇고 말고. 미키가 용기를 내 먼저 신입생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 오오오, 깜짝이야. 오오오, 꼬순이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미키. 조교 체면 제대로 구겼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조교가 아니다. 미키의 이번 대상은